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호구되는 곳은 급소다 해서 여기를 딱 찌르면 상대가 놓는 거에 따라 받아만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끝 문제도 헷갈립니다만 제일 쉽지 않아 생각됩니다. 오공도. 똑같은 네 문제를 보셨기 때문에 이제 감 잡으실 거예요. 여기서 못 떠나게 이렇게 하면 이건 살아버립니다. 이거 참 재밌죠? 이걸. 이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으면 착수금지 구역이죠. 네, 그게 착각하기 쉬운데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길 두면 무조건 네, 살아있으니까요. 거기다 두나요? 그렇다고 이쪽은 네, 아니고요. 거기다 놔보세요. 거기다 두면요, 이건 이걸 따서 훌륭하게 이거는 살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너무 크게 살았죠. 여길 두더라도 이건 뭐손뭐 빼도 두지 살아있어요. 않아도 네, 살아있네요. 여기라도 살아있고는 안 됩니다. 네. 자, 여기서는 이제 자충의 묘인데요. 여기 있어요. 흙이 하나 더 있죠. 네. 이때는 이렇게 여기를 있는 수가 기가 막힌 수입니다. 여긴 나중에 둘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 막혔다고 볼때 막아보겠습니다. 결국 똑같은 결론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다 막히면 언젠가는 네, 따야 됩니다. 때려야 되는데요. 그때 성급히 서두르지 말고 이렇게 치중을 하면 어차피 왜이 모양이 사공도가 줄어드나 보세요. 백은 놓을 수가 크게 둡니다. 이렇게 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단수를 몰게 되겠습니다. 땁니다. 이게 사공도예요. 사공도는 다섯 수, 수싸움이. 삼공도는 줄어들고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일자가 되죠. 네. 또 따야 되고 또 역시 어차피 잡히는 모양이에요. 결국 하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네, 예, 바둑 규칙상 종반이 되면 드러내게 되겠습니다. 네. 상대 말로. 지금 궁도와 사활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네. 뭐, 직사궁은 산다, 곡사궁은 산다, 오공도는 죽는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고 슬기 능력을 키우다 보면 여러분 자연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올바른 응수와 오공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네. 일단 오공도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영어도 그렇지만 바둑도 반복을 해서 자기 걸 만들어야지 처음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오공도가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한 문제만 터득을 하면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운 내용을요, 한 번씩 더 복습해 보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응수에 대해서 이게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수를 보겠습니다. 화점정석입니다. 네. 삼삼으로 상대방이 침입을 했습니다. 이때 정확한 응수법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네. 가짓수가 많지만 가장 쉬운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막고. 그러면 밀고요. 네, 막는 건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다 똑같습니다. 막아봤습니다. 젖혀서 가만히 늘어두고 는다 그럽니다. 민다. 밀고. 또 늘어둔다. 그 다음에 젖혔습니다. 이때 막아야 되는데 이런 건 이제 아주 밀려서 굉장히 손해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막는 게 이한수인데 이어야 되는데 끊으면 또 안 됩니다. 이러면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요. 먼저 끊어 네, 잡히면 올바른 응수를 하면 되죠. 이게 헛수가 돼버립니다. 네. 뿌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예요. 어떻게 올바른 네, 응수 그게 응수가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있는 방법, 이렇게 있는 방법 두 번, 세 번, 네 번 뭐 느는 방법인데 호흡과 제일 좋습니다. 자, 만약에 일단 손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손을 빼면 이런 경우는 끊기게 되죠. 아, 이렇게 단수를 쳐도 나가서 이어야 될 때 큰일 납니다. 끊겨. 아, 이쪽을 끊겨서 그렇죠. 너무 손해를 보네요. 그물이 성기면 네, 고기를 잡을 수도 없이 모든 게 이렇게 엉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단단하게 자기를 지킨 다음에 먼 날을 도모하는 것이 인생살이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키는 게 올바른 응수군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없습니다. 네. 자, 못 도망가게, 이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여긴 놀 필요가 없어요. 계속 따라다니면 패망선을 기기 때문에. 1선은 사선이죠. 2선은 패망선입니다. 싸움에 망하는 선인데 사선이에요. 길 수가 없어요. 기어도 끝까지 여기까지 가서 달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놀 필요가 없고 다른 곳을 두면 이 모양이 이렇게 두면은 이걸로 살아버립니다. 여섯 집, 일곱, 여덟 집을 내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두면은
이게 바로 4공도예요. 5공도예요. 자, 단수칩니다. 따야 되겠죠. 그러면 치중을 갑니다. 네, 3공도로 줄어들고 또 치중감 줄게 되는데, 자, 이 모양은 네. 다시 한번 본다면요. 자, 여기서 간단하죠. 자, 여기를 들어가면 줄게 되겠습니다. 아, 그쪽으로요? 이어요. 이쪽이 이어야 되면 나중에 백이 따내거나 흑이 따냈다 해도 이건 3공도도 아닙니다. 4공도, 네. 5공도 모양. 결국 이 모양이면 5공도가 되고 네. 결국 다 막히면 따야 되니까 4공도가 돼가지고 결국 치중당하게 되면 죽게 되니까 네. 이 모양이 5공도니까요. 그렇게 어렵다고 보시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5공도도 역시 잡혀있죠. 네, 이 모양만 되면 이제 이건 죽어 있는데요. 하나 재밌는 게 이건 나중에 또 배웁니다만 그냥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6공도는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이런 육궁도는 또 살아있네요. 한육궁이라서 양쪽에 맛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자, 만약에 흙이 이쪽으로 붙였다고 해도 또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게 설명드리면 손을 빼면 네. 여기다 두면 이렇게도 이건 빅입니다. 빅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내려서 이건 손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제 이건 안 되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 흙이 백을 잡고 싶으면 이렇게 좀 어렵을지 몰라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백은 자기 집을 줄여드니까 둘 수가 없습니다. 흙은 여기를 조이고 조입니다. 네. 자 결국에는 뭐 이렇게 둔다고 해도 예, 결국은 5공도가 백이 됩니다. 때려야 될 때 또 5공도로 잡히게 네. 되겠네요. 그렇죠. 5공도가 이해가 좀 가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일단 사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공부해본 그렇습니다. 것들 중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들 바둑교실 홈페이지로 가서 반복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 언젠가는 아실 수 네.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 두자 시간입니다. 네, 저번 주에 시청자 문제 세 문제를 내드렸는데요. 네. 뭐 옥집 유관무가 뭐 서울 문제를 풀어봤었죠. 자, 오늘 세 문제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는 아, 근데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또 간단하게 생각하다 보면 서울 문제는 실수하기 쉽죠. 네. 흑선입니다. 둘 곳이라고는 네 군데밖에 없네요. 군데 없어요. 네. 아래로 내려가는 건 첫 번부터 다 해보겠습니다. 1이 들어가는 건 막아서 단수를 몰아도 딸에서 이건 깨끗이 두 집내도 살아있습니다. 네. 제일 책략이 없는 수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여기를 들어가는 수는. 아, 이쪽으로요? 네, 이거는 가장 빡한 수죠. 자총수, 네. 손 빼도 살아있습니다. 네. 들어가도 따내버리면, 네. 들어가도 따내버리면. 살아있죠. 크게 살아있죠. 자, 여기서, 이 장면에서 그렇다고 여기를 조이면, 이렇게 내려가면 살아있습니다. 네. 따도 살아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때? 이해면 되니까요. 네. 어디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뭐. 이제 뭐 몇 군데 없는데. 네. 젖히는 수. 이쪽은 있다. 아니겠고요. 네. 바로 이 수가 정답이 네. 되겠죠. 이게 젖히는 수는 옥집을 만드는 수술인데요. 백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자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도준다면. 아, 그렇죠. 네. 이런 데가 비어마 있다면 이걸로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조여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따니까. 이걸 딸 수밖에 없죠. 그때 이으면 자 이건 이제 아직 알 겁니다. 복집이죠. 자 다시 해보면 네. 여기서 이렇게 되면은 완벽한 두 집이지만요. 완성입니다. 흙돌이 이렇게 있을 때는 옥집, 네, 복집이 되죠. 하죠. 언제든지 이건 단수 치면 이어야 되는 모양이니까요.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놓고 보면 아 너무 쉽다. 한 수만 보면 됩니다. 네. 이렇게만 보면 이렇게 두면 살고 이렇게 젖히면 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사활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게 좀 헷갈려요. 아까 문제보다 훨씬 헷갈립니다. 흑선인데 잡아보십시오 하면은 우선 몰고 보거든요. 이렇게 몰면 물론 상대가 이어만 준다면 이렇게 들어가서 한 집밖에 없습니다. 네.